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 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자, 요즘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가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있죠. 나도 이제 다음 주에 맞을 건데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어, 맞을 날짜. 그래서 아마 내가 다음 주 목요일 접종이거든요. 6월 10일에 접종인데 아마 이제 접종한 날 밤은 내가 아마 방송을 하루 쉴것 같아. 그날은 아마 하루 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뭐 미리 예고를 하지만요.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백신 접종을 할 거지만 난 얀센이라서 한 큐에 끝낼 수 있다는 거. 뭐 사실 그게 메리트이긴 하죠. 자, 어쨌든 그래서 그냥 나도 백신 맞는 김에 한번 그 백신의 역사를 한번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보고자 오늘 이거를 준비를 했고요. 일단은 안내가 조금 길어요. 일단은 첫 안내가 길기 때문에 자, 일단은 한번 보여주겠어요. 그럼 내가 10존짜리죠. 네. 히스토리 오브 백신. 자, 일단은 내가 전문 의료인은 아니에요. 전문 의료인이 아니고 약간 나는 이제 역사학적 관점에서 연구를 해본 거기 때문에 의학적인 전문 용어나 약학적인 전문 용어는 내가 뭘 설명을 해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셀프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요. 그 코로나19 백신 관련 그 통계 현황 이런 거는 질병관리청에서 투명하게 공개가 돼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를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조사를 한 시점 이후 새로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오늘은 이게 내가 계획했던 분량이 3부로 나뉘어져 있어요. 좀 주제들이 조금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1부는 그 백신에 대한 개괄적인 이야기하고 좀 약간 그런 역사적인 인물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을 거고, 2부에서는 그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현황들, 그리고 3부는 이제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뭐 이런 얘기를 좀 한번 좀 해볼 거예요. 그래서 1부 순서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2부 순서, 네, 국가별 백신 이야기, 그 3부 이제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백신 뭐 이런 얘기도 있어. 3부가 좀 약간 분량이 좀길것 같긴 한데 최대한 좀 조절을 좀 해볼 거예요. 페이지가 74페이지에서 끝나요. 자, 그래서 이제 백신, 네, 영어로 VCCIN이라고 쓰고, 사실 백신은요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 바이러스 그 V3 그것도 백신 프로그램에서 따온 거잖아요. 그 안랩에서 만든 V3가. 근데 V3 외에도 여러 가지 백신 그 치료하는 백신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사실 근데 요즘은 굳이 안랩에서 V3 안 사서 깔아도 네. 그 윈도우즈 디펜더로 엔간하면 다 해결이 돼요. 물론 백신은 영어예요. 아, 한자인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흰백자 써가지고 한자인 줄 아는 사람도 있어. 근데 사실 이 백신이 지금 이거는 영어로 쓴 거지 원래는 이게 영어가 처음 어원은 아니에요.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질병에 대해서 면역을 부여하는 바이오 의약품이에요. 그러니까 면역을 부여하는 예방제인 거지 치료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코로나19 확진자들은 그 완치되고 나서 6개월 동안은 백신은 못 맞아요. 최소. 그래서 백신은 이 사람에게는 면역계가 있어요. 면역 체계가 있는데 이 새로운 이 항원에 대해서 면역을 만들게끔 도와주는 의약품이에요. 도와주는 의약품이고. 그래서 백신의 어원은 자, 이거 안 보면 되게 후회할 텐데 독일어 어원에서 왔어요. 바크친이라고 해가지고 바크친 그 알파벳 Z가 독일어에서는 체트라고 부르거든요. 내가 이제 독일어를 제2외국어로 배웠으니까 이걸 아는 건데 바크친이라고 바크친 뭐 어쨌든 뭐 이런 발음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 내 여사친이 독일어과야. 자, 그래서 독일어에서 일본어로 음차를 한 발음인 왁진이라 불러요. 자, 그러니까 20세기 초반 그때 이제 독일이 이 약간 그 과학계를 좀 선도를 하고 있었거든. 20세기 초반에.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그 영국의 동맹국인 일본으로부터 약간 그런 근대식 약간 용어들을 많이 받아들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왁진이라고 불렀어요. 그 영향으로 북한은 지금도 왁진이라고 불러요. 다만 우리는 이제 그 이후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영어에서 유래한 발음인 백신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독일식 발음을 그대로 쓰면 되지. 왁신이라고 쓰면 될 것을. 왜? 바크친이라고 쓰면 될 것을. 왜? 영어식 발음, 백신으로 부르게 되느냐?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요, 세계의 그 학계 질서가 어느 나라 주도이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언어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독일이 과학계를 좀 많이 선도를 했었지. 근데 문제는요, 이 독일이 과학계를 선도를 하면서 독일이 좀 못할 짓을 많이 했죠. 예를 들자면 그 유대인 학살을 자행한 그 가스실 개발도 독일이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이 끝난 이후 미국으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자, 사실 그리고 독일에 있던 과학자들이 미국으로 넘어간 경우도 많아요. 대표적으로 유대인 과학자들이 많아요. 나중에 항생제 얘기도 나오겠지만, 항생제 그 페니실린 연구에 기여를 했던 그 체인 박사도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독일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죠. 유대인이었는데 이제 독일 출신이었고, 이제 가족의 그 사업 문제 때문에, 공장 사업 문제 때문에 그 이탈리아로 이민을 가게 돼요. 사실 알베르트는 조금 늦게 가요. 아빠는 먼저 가고 아들은 이제 그 김나지움 졸업하고라고 해가지고 일단 남아있다가 본인이 그냥 자퇴를 하거든. 그리고 이제 스위스에서 김나지움 1년 다니고 그 추천받아서 가요. 김나지움 그 추천받아서 그 편입해서 1년 다니고 졸업하고 그 취리히 주립대학 그냥 그 공짜로 입학하죠. 그러니까 그냥 입학하죠. 시험 안 치고. 그 다음에 이 독일에 이제 그 스위스에서 학위를 따요. 스위스에서 이제 교수까지 됐는데 이제 독일에서 연구하러 그 제의가 와요. 독일로 그때 이제 아인슈타인이 그첫 번째 부인이랑 이혼을 해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부인이랑 이혼을 하고 독일로 와요. 근데 이제 스위스에서 젊었을 때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독일에서 제1차 세계대전 기간 중에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를 하지. 그때까지는 아인슈타인이 진짜 그때는 독일의 과학자였던 거야. 그리고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그때까지 스위스 국적을 갖고 있긴 했는데 그 뭐냐 이제 독일에서 그 재혼을 해요. 독일에서 재혼을 하면서 독일 국적을 다시 따요. 근데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따는데요. 노벨 물리학상 상금을요. 이혼했던 첫 번째 부인한테 준대. 이게 위자금을 그때 못 줬나? 아인슈타인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한번 좀 조사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돌프 히틀러가 유대인을 탄압할 때 그때 마침 이제 아인슈타인이 미국에 강연하러 갔다가 독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탄압받고 있대. 학살당하고 있대. 그래서 독일로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미국으로 망명을 했다 그래요. 어쨌든 그 아인슈타인이 미국 국적을 따는 그 시점 전후로 그 사실 이제 독일에 있었던 그런 유대인 과학자들이 약간 이제 그 독일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고 그 유대인들이 탄압을 받다 보니까 이때 유대인들이 미국으로 많이 넘어와요. 그래서 미국에 이제 유대인 사회들이 좀 많이 형성이 돼 있죠. 그 영향도 좀 있어요. 자, 그래서 백신의 어원은 라틴어로 소를
그 바카라고 불러요. 바카라고 부르는데 그이 바카에서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게그 바크친, 독일어 바크친, 그 다음에 영어 백신이 된 거야. 자, 근데요, 이 인류 최초로 백신을 만든 사람은 에드워드 제너라는 영국의 학자예요. 그 이제 천연두를 예방하는 우두법을 원래 이제 백시네이션이라고 그 불렀다 그래요. 근데 사실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이 우두법은 처음에 제너가 발견한 거는 아니에요. 민간 요법인 거를 이제 약간 근현대 의학으로 증명을 한 거지. 그리고 이제 루이 파스테르, 이제 프랑스의 이제 학자는 이 사람은 광견병을 치료하는 백신을 개발을 해요. 그래서 이 파스테르라는 사람도 되게 유명해지죠. 파스테르 연구소. 여러분들 그 뭐냐 그 파스테르 우유 알잖아요. 그 뭐냐 파스테르 그 파스테르 우유 되게 유명하잖아. 그 여러분들 그 횡성에 그 민족사관고등학교라고 있어요. 그 횡성대교 근처에 있는데 그 고속도로 타고 갈 때는 이제 새마을나들목에서 나가서 이제 가야 되는데 횡성에 가면 민족사관고등학교라고 있는데 그 민족사관고등학교 제가 다니 그 파스텔이야.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 닫으기에 처해 있다고. 왜냐면 민사고가 그게 기숙학교거든. 어쨌든. 자, 근데 이제 백신이 항원을 배양하는 과정에서요, 그 달걀 성분이 배양액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달걀 알러지가 좀 심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백신을 접종을 하기가 그 힘들어요. 근데 달걀 알러지가 좀 심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세포의 숙주를 사용해서 백신을 제작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비싸요. 그리고 이제 그 백신에 들어가는 배양액이 남백 알부민이라고 있는데 그 백신에 진짜 한 이만큼 된다고 해서 진짜 알러지가 엄청나게 극심하지 않고서는 엔간하면 괜찮다 그래요. 다만 불안하면 안 맞으면 돼. 그리고 백신은요, 아무래도 그 사람의 몸에 없던 항체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몸 안에서. 그러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맞고 죽는 사례도 있어. 솔직히 있어. 이번 그 코로나19도 그 접종 후에 그 갑자기 막 죽은 사람들이 몇 있는데 그 일단은 이 코로나19 관련 백신하고 직접적인 인과성은 없다 그래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 중에서는. 근데 이런 경우는 그 백신들 중에서 약간 보관의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보관을 진짜 철저히 해야 되잖아, 약품들은. 근데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불량품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사실 그 백신이 어느 정도 그 임상시험 이런 거다 검증 통과를 하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작용률은 정말 극소수이기는 해요. 다만 이러한 사건이 뭐한 건이라도 나오면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안 좋게. 그래서 백신 이거 맞으면 죽는다 뭐 이렇게 선동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특히 요즘 같은 인터넷 시대에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1970년 7월에 장티푸스 백신을 접종을 할때 이런 일이 있었어. 이제 경상남도 지역에서 특히 진주를 중심으로 있었다 그래요. 집단 발열 증세가 있어서 결국 한 명이 사망까지예요. 근데 이 과정을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제 백신을 냉동고에 얼려놨다가 해동을 했다 그래. 그러니까 백신을 그 일정 온도에서 그 완전히 얼렸다 녹이는 게 아니고 아마 그 일정 온도를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비 진단 과정에서 좀 대충 실시를 하는 등 증가 의료진들이 안전 불감증이 있었다 그래. 하여간 우리나라 안전 불감증은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이제 접종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만약에 뭐 과민성 쇼크를 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약간 백신이 예방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질병을 이미 겪었던 경우. 그리고 그 길랭바레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길랭바레 증후군은 돼지 독감 백신 접종을 했을 때 1976년에 증후군이 이때 500명이 걸려서 한 30명이가 사망한 적이 있대요. 어쨌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을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진짜로 그러지 않았어요. 만약에 코로나19에 한번 확진이 됐었어요. 그러면 최소 6개월 동안은 접종을 하면 안 돼요. 확진됐다고 회복이 되면. 그럴 때는요, 일단은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의료진하고 상의를 거쳐서 검토를 거친 다음에 접종해야 돼요. 관리가 좀그 민감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백신은요, 항체 의존 면역 증강 현상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하면 사람의 몸 안에 새로운 항체가 생기는데 그 항체가 몸에 영향을 미쳐서 다른 병원체 감염에 오히려 취약해질 수 있대요. 사실 좀 이와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면역 체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건데 그한번 확진됐던 사람들을 6개월 이내에 백신 접종을 안 하는 이유는요. 이미 한번 확진됐다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몸에 항체가 생겨요. 근데 그 항체하고 백신에서 접종하는 항체하고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6개월 동안은 접종을 못 한다 그래. 자, 일반적으로 백신을 접종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근육주사라고 해가지고, 보통 근육주사는 여러분들, 이렇게 어깨 팔 한쪽 걷어가지고, 으이, 근데 나이옷 입고 가면 안 되겠다. 이옷 입고 가면 좀 짧다. 좀 이렇게 한쪽 걷어가지고 여기 틱틱 어깨 힘 빼세요. 어깨 힘 빼세요. 팔에 힘 빼세요. 한 다음에 콕콕 놓죠. 아파요. 네, 그 따끔하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어깨 힘 빼세요 하는데 결국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주사를 맞고 나면 이게 주사 맞은 쪽 근육이 조금 한도가 뭉쳐 있어요. 힘이 들어가거든. 그래서 계속 힘 빼라고 막 계속 탁탁탁탁 때리잖아. 근데 아파요. 그리고 이게 주사 접종이 사실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일단은 숙련된 의료 인력이 필요해요. 왜냐면 사람의 그 살을 찌르고 주사를 놔야 되기 때문에 그 살을 찌르고 주사를 놔야 되는 거기 때문에 탁탁탁 꼭 삐우 그 피스톤 쭉 밀어야 되잖아. 그리고 바로 이제 그 지혈을 시켜줘야 되죠. 그러면 살을 찌르는 거니까 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혈을 해야 되는데 그 지혈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백신의 취급 과정도 까다롭고요. 원래 일반적으로 주사를 놓는 관련 용품들은 다 일회용이에요. 사람한테 한번 놓고 나면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물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다 일회용품이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고, 후진국에서는 그 돈이 없어서 대규모 접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선진국들이 그 백신 나눔 막 이런 거 하는 경우가 있잖아. 우리나라도 지금 종교단체들이 막 다른 어려운 나라에 막 백신 나눔 막 이런 거 하거든요. 가톨릭도 해요. 심지어 지금 교황청이 앞장서서 하고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사실 이 주사는 무섭게 생겼잖아요. 주사는
주사는 무섭게 생기니까 이 접종자들이 좀 아무래도 공포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살에 바늘 찌른다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특히 어린이들이 병원 가기 제일 싫어하는 이유가 주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제 소아과 가봤으면 알겠지만요. 진짜 소아과 가면요. 맨날 어린이들 우는 소리밖에 안 들려. 어린이들 막그 주사실 가면요. 막 자, 꽁꽁꽁. 그, 자, 막, 간호사 쌤들이 막 이제 그 주사를 넣는다고, 그, 진짜 어린이들 막그 달래고 막그 주사 넣는 과정이 진짜 오래 걸려. 내가 겪어봐서 알아. 내가 주사를 맞아봤기 때문에 어릴 때. 나도 주사실 가서 많이 울었거든. 내 흑역사. 엉덩이 주사도 많이 울었고요. 어깨 주사도 많이 울었고. 하여간, 근데 이제 어린이들은 사실 엉덩이에 많이 놓았었죠. 근데 엉덩이에 놓으면 차라리 그래 엎드리고 그냥 앞에 보고 고개 돌리 안 돌리고 그냥 그 엄마가 앞에서 막막 달래주고 막 안아주고 막그 그러는 사이에 그냥 간호사 쌤이 그냥 엉덩이 팍 꽂으면 되는데 그 근데 이제 어린이들 어깨에 주사 맞을 땐좀막그 무섭겠다. 얼굴로 옆으로 좀만 돌아도 보일 거 아니야. 막 엄마가 앞에서 안아줘야 되는 건가? 또 어쨌든 나는 지금도 주사 맞을 때 울지는 않아. 근데 무서워요. 그래도 나는 그래 초등학교 간 이후로는 그래도 주사 맞을 때안 울었다. 유치원 때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가끔 내가 이제 병원 가서 주사 안 맞는 날은 진짜 안아주고 돌아오는 날이지. 그렇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주사를 먹는 형태, 백신을 이제 먹는 형태나, 그 코나 입의 점막에 이렇게 칙 뿌리는 형태나, 아니면 이제 패치로, 막목 같은 탁, 목이나 어깨, 막 이런데 그 팔뚝이 탁 붙이는 형태? 막 이런 거 나오고 있어요. 그 금연 패치 있죠? 그 금연 패치 막 이런 거그막 팔에 막 어깨에 붙이고 막 그러잖아. 그 학교에서 담배 피는 애들 금연 패치 주잖아요. 뭐 그런 거를 연구를 한다 그래요. 자, 백신과 관련해서 국제 백신 연구소가 있어요. 놀랍게도 대한민국에 본부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서울대학교가 어떻게든 서울대학교가 이 연구소를 유치해야 되는 각종 막 그냥 진짜 뭔가 쓸데없는 이유들을 갖다 붙여서 그냥 학회에서 우겼대. 그래서 국제 백신 야 그래 아우 더 듣기 싫어 그냥 니들 학교에 까라 해서 만든 게 서울대학교 연구원의 그 국제 백신 연구소예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엄청난 그 보안이 돼 있는 그런 연구소라 그래요. 그래서 그럼 이제 역사적으로 백신이 개발된 질병들은 뭐가 있느냐? 일단은 그 탄저병. 여러분들 혹시 탄저균 테러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9.11 테러 이후 한동안 좀 유행했던 거 해서 그 공항에서 그 검색 이런 거 되게 빡세졌던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디프테리아. 그리고 이제 뇌수막염이라고 있어요. 뇌수막염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간염. 간염은 A형 간염하고 B형 간염이 백신이 있어요. 예방접종하죠. 보통 간염에 대해서. 그리고 이 각종 인플루엔자들. 이제 신종플루가 AI 조류독감, 조류 인플루엔자가 AI였죠. AI도 이 백신이 있어요. 백신이 있고 그 신종플루 백신 있었어요. 2010년에 나 신종플루 백신 접종했어요. 군대에서. 접종한 이유는 간단해요. 그때 1월에 접종해서 혹한기였는데 휴가나 외박 갔다 와서 그 격리실에 안 가도 된다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다들 추운 격리실에 있기 싫다고 생활감 올라간다고 다 백신 맞았어. 격리 안 시켜준다니까. 아마 이번 그 코로나19 백신도요. 아마 지금 당장은 아닌데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에 한해서 백신을 접종할 경우
자가 격리를 면제시켜줄 수도 있는 인센티브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 인센티브 생기면 사람들 다 백신 맞을 거다. 해외여행 가고 싶은 사람들. 어쨌든 그럴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일본 뇌염 있죠. 일본 뇌염 예방접종 막그 초등학교 다닐 때막 일본 뇌염 막 예방 그 백신 막 이런 거안 내면 막 발송되고 막 그런 적 많았죠. 라임병 있고 그리고 홍역 이거 백신 있어요. 그리고 뇌척수막염 이거 되게 치명적인 질병이거든요. 뇌의 그 뇌수막염이랑 척수막염 그 되게 치명적인 질병이고 그리고 볼거리 나그 볼거리가 있었던 적 있어요. 난 어릴 때 그래서 그때 아마 나 병원 다니면서 내과에서 아마 항생제 맞고 그랬을 거야. 어쨌든 볼거리도 있어요. 백신이 있어요. 그리고 백일해 그리고 폐렴도 백신이 있어요. 그리고 소아마비 백신 있어요. 소아마비 백신. 그래서 소아마비는 보통 어릴 때 예방접종 맞춰요. 소아마비 같은 경우는 어릴 때이 소아마비가 오면 평생 이게 몸을 제대로 움직이기 힘들어질 경우가 있거든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정치인 중에서 소아마비를 앓았던 케이스죠. 그리고 이제 광견병. 이거 백신이 있어요. 그리고 유행성 출혈열 이거 백신 있고요. 그리고 로타바이러스라는 백신이 있는데 이 로타바이러스가 특이한 거는 백신을 주사로 맞는 게 아니고 원샷 마시는 형태로 접종해요. 근데 이게 로타바이러스가 백신이 그 하나당 10만 원이 넘는데요. 그래서 이 마시는 형태에 접종하는데 근데 이게 맛있진 않나 봐. 그래서 어린이들은 좀 약간 그 브루펜 같은 그단 것도 잘안 먹으려고 그러잖아. 근데 그거 그 어린이들 막 입안에 넣었다가 막 뱉으면 진짜 그거 낭패 본대요. 그리고 풍진도 백신 있고 대상포진도 백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가장 잘 알려진 백신이 바로 이 천연두에 대한 백신이에요. 천연두에 대한 백신은 종두법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파상풍 백신이 있고 그리고 결핵. 결핵은 BCG 접종이라고 부르는 그 결핵에 대한 예방 접종이 있어요. 우리나라 결핵협회도 있어. 그리고 장티푸스 역시 백신 있고요. 수두 백신 있어요. 나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나 짝꿍이 그 한번 수두로 학교에 며칠 동안 못온 적이 있었어. 걔 전염성 있다고 해가지고 걔 며칠 동안 학교 못온 적이 있었어. 그래서 보고 싶긴 하더라. 그리고 에볼라 출혈열. 에볼라 출혈열 이거는요. 백신이 5년 만에 나왔어요. 굉장히 빨리 나온 기록이야. 그리고 자, 여러분들 이거 백신 잘 알아둬야 돼요.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해서 HPV에 대한 백신도 있어요.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는요. 자궁 경부암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인데 그래서 이와 관련된 백신은 현재까지 백신들 중에서 유일하게 암과 관련된 백신이에요. 암을 예방하는 백신이야. 근데요, 지태님, 그럼 이거 자궁경부암 관련 백신이니까 이거 여성들만 맞는 건가요? 하는데 남성도 맞아야 돼요. 남성도 접종 대상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경우는 여성들만 지원이 되죠? 뭐 그래요. 어쨌든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남성도 접종을 해야 돼요. 성인들이면 내 방송 보는 성인들 정도면 지성인들은 다 알잖아. 그 여러분들 그 남성하고 여성하고 서로 사랑에 빠져서 뜨겁게 사랑을 나누면 그 아무래도 몸의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그 MT 가잖아, 여러분들. 그 MT 가면 그 MT 가서 그 하는 기 관계로 인해서 네, 그 아무래도 그 감염이 될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에이즈의 감염 경로 중에 하나가 관계거든요. 그래.
그냥 의학 용어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그냥 그래. 성관계 하면서 에이즈 감염 되잖아요.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도 성관계 하면서 감염돼요. 성관계 하면서 감염될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 남성도 접종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이제 그 내가 같이 이제 그 서울 청정넷 활동하는 분들 중에서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 남성도 이거 지원금 해줘야 된다. 청년들 지원해줘야 된다. 이거 주장하는 분 있거든요. 나도 이거 좀 지원받아서 좀 이거 백신 좀 접종 받아보고 싶어요. 물론 나는 아직 나 연애는 해봤는데 아직 그 MT를 가본 적은 없네요. 네. 어쨌든 인유두종 바이러스 되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제 백신이 개발된 또 다른 질병, 이제 가장 최근에 개발된 백신 코로나19가 있죠. 코로나19 백신은 2020년 8월 11일 러시아 보건부로 최초 등록이 됐고요. 이제 원래 보통 백신이 등록이 되려면요, 임상을 3상 3단계를 거쳐야 돼요. 1상, 2상 A, 2상 B, 3상 이렇게 다 거치고 가야 되는데 코로나19는 특정 지역에서만 유행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대유행하는 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예외적으로 임상 3상을 거치지 않아도 등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2020년 12월에는 화이자 백신이 긴급 승인을 받았고요. 현재 미국 FDA를 통해서 여러 백신 물질들이 긴급 승인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까지는 그 에볼라 출혈열이 백신 개발 기간이 5년으로 제일 빨랐었는데요. 이 임상 승인 이런 걸다 통과하는 거. 근데 이 코로나19 백신이 1년도 안 걸린 거야. 코로나19 백신 1년도 안 걸려가지고 그 역사상 가장 빠른 개발 속도를 자랑을 하고 있죠. 얼마나 절박했으면. 자, 그래서 대부분의 백신들은요, 개발에만 몇 년이 걸리고 부작용 여부 테스트 이런 것까지 다 하면 10년이 넘게 걸려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관련 백신 이전까지 원래 제일 빨랐던 기록은 에볼라 백신, 네, 5년이 걸렸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계 바이러스 백신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백신 처음 개발됐어요. 그리고 임상 3상 테스트 이전에 등록된 백신이더라도 계속 백신 개발 1년 정도는 걸리죠. 이번에 코로나19 백신. 네. 그리고 이제 백신을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게 맞는다고 바로 효력이 나오는 게 아니야. 그리고 맞는다고 안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100% 보장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한 이후에도 방역은 정말 철저하게 해야 돼요. 지금 코로나19만 해도 그 백신이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지만 11종이나 변종이 되고 있죠. 근데 백신을 빨리 맞으면 사실 변종이 오더라도 걔도 변종보다 우세종이 될 수는 있다는 거지. 뭐 어쨌든 이 약간 세균학과 관련돼서는 나도 뭐 그렇게 전문인은 아니기 때문에 나 문과기 때문에 뭐 나중에 뭐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보시는 거를 권장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코로나19가 지금 오래가는 이유는 사실 방역 문제인데요. 백신은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흑사병이라든지 여러분 흑사병이 백신 없이 종식이 됐어요. 사실 근데 흑사병은 쥐를 잡자 찍찍찍 해가지고 좀 종식이 된 경우 중 하나예요. 일시에 쥐를 잡자 그래가지고. 그리고 사스, 메르스, 스페인 독감 이런 거다 백신 없이 종식됐어요. 근데 코로나19는요. 이런 기존의 그런 그 사스 뭐 이런 스페인 독감 이런 거하고는 달라요. 독성이 강하고 재감염성이 있다는 거야. 다만 이제 메르스에 비해서 치명률은 약하다고 하는데 감염성이 너무 높아. 그리고 치명률이 내려가질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다 보니까요.
이 코로나19 종식이 늦춰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방역수칙 위반 사람들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요. 그래, 처음에는 다들 잘 지켜. 근데 한두 달 안에 종식이 안 되고 점점 더 크게 유행을 해요. 사람들이 지쳐요. 나는 그렇게 방역을 잘 지키는데 누군가는 안 지켜. 쟤네들은 저러는데 왜 나는 하지 말라는 거야? 이러면서 반항을 해요. 여러분들 유격훈련 PT 체조 하면요, 마지막 구호는 원기왕성하게 붙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꼭그 15번 하라고 해요. PT 체조 15번 하면은 삑삑삑 하나 삑삑삑삑삑 둘 하다가 삑삑삑 15 나온다니까. 마지막 반복구 분명 누군가 한명 이상은 나와요. 그러면 한명 나오면 처음에는 그래 다시 해. 누군가 한 명이 잘못했으니까 다시 해. 연대 책임이야. 근데 이게 그 유격훈련 받는 그 교육생들이 PT 체조 하다 보면 지쳐요. 이게 하다 보면 지치다 보니까 그 하다 보면 지쳐가지고 반복구가 몇 번이고 계속해서 나오죠? 여러분들 첫날 오후에 한 3, 4시간 PT 체조만 계속해요. 하다 보면요, 한 3시간쯤 되면요, 반복구가 또 나오지?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의 향에 짜증을 내요. 그러면 이제 교관은 누가 짜증내냐 하면서 다 엎드려. 네, 다 얼차려 들어가는 거지, 아예. 교관은 반말하지만 조교는 반말을 하지 않아요. 막 목소리 크게 합니다. 뭐 이런 거. 어쨌든 뭐 유격 조교들은 존댓말 하니까 뭐 뭐라고 하진 말고요. 자, 그리고 부작용. 그래서 백신의 부작용이 극소수 비율로 존재는 해요. 더군다나 이번 코로나19 백신은 개발 속도만 빨랐지 임상의 3상까지 갈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임상 3상까지 못 가고 그냥 나온 거야. 세계 대유행 심각성이 너무 커가지고 이건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개발 속도만 빨랐기 때문에 사실 임상 3상을 안 들어간 거잖아요. 2상까지만 하고 나온 거예요. 2상까지만 하고는 3상은 그냥 일반인들한테 그냥 접종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백신과 관련해서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 자, 대표적으로 에드워드 제너가 있죠. 여러분들 그 역사 시간에 그 종두법은 다 알고 있죠? 그 종두법 그 이제 시행을 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영국 잉글랜드 출신이고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백신 종두를 개발을 했고, 그래서 예방의학의 기초를 정립했던 의사, 바로 이 사람이고요. 초성화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천연두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두를 접종을 해요. 근데 사실 우두는요, 제너가 개발한 거는 아니에요. 발견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사실 보통 이런 예방의학, 감염의학, 세균의학 이런 쪽은요, 개발보다는 발견이에요. 그래서 이 민간요법으로 알려져는 있었는데 이게 당시 의학에서는 증명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너는요, 이제 제보를 받은 거야. 자기는 우두를 앓은 적이 있어서 천연두에 걸린 적이 없어요. 하고 뭐 이렇게 막그 제보를 한 거야. 근데 이 우두가 뭐냐면요, 약간 사람에게 천연두가 오듯이 소에게 오는 천연두 같은 증세라는 거예요, 우두가. 그래서 근데 이 우두가요, 그 여러분들 그 목장에 가면요, 그 지금은 이제 그 소의 그 약간 그 수유하는 그 부분에 있죠. 약간 그 소의 그 띵똥 그 소의 띵똥이에 그 약간 그 유축기를 달아서 요즘은 우유를 빼지만요, 그 옛날에는 그 소에게서 유축하는 건 손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손으로 하는 과정에서 우두가 사람한테 감염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두를
알았다 보니까, 근데 우두는 천연두에 대해서 내성이 있는 거야. 우두는 사람이 죽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너가 자기의 아들한테도 한번 우두를 접종해 보는 등 이제 실험을 해가지고 이게 종두를 접종을 해요. 그래서 성공해. 그러니까 과학적인 실험을 이제 임상 단계를 입증을 한 거예요. 학회를 통과를 해요. 근데 물론 이 과정에서 부작용으로 죽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다산 정약용도 어릴 때그 천연두를 알았던 적이 있대요. 그런데 어떻게 정말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긴 했어요. 그 얼굴에 흉터를 남긴 채로. 그래서 이제 그 정약용은 나중에 이게 저서로 마과회통이라는 책을 남기는데요. 이 마과회통, 마마하고도 관련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어릴 때 천연두를 알았던 경험하고 좀 관련이 있어서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쓴 책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제너가 시행했던 우두 접종을 들여온 사람, 종두법을 들여온 사람은 이제 지석영이라는 학자예요.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근대시대 때이 종두법이 들여오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우유 회사로 들어왔던 파스퇴르, 이 사람이 바로 그 루이 파스퇴르의 파스퇴르 연구소에서 시작한 게그 이제 우리나라에선 파스퇴르 유업이 있는데 그 어쨌든 그 우유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 파스퇴르. 그 파스퇴르 우유가 좀 고급이기는 해요. 좀 약간 그 사람의 몸에 입안에 들어갔을 때좀 가끔 우유가 좀 소화가 잘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유 먹으면 막 설사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파스퇴르가 그게 좀 덜하다는 얘기가 있어. 근데 이 루이 파스퇴르가 이 프랑스의 학자고요. 그래서 그 생물학이 현대과학으로 이어질 수 있게 연결한 선구자이기는 해. 이 사람이죠. 그래서 이 생물학 하면서 그 우유, 낙농업 약간 이런 거 발달을 되게 많이 기여를 한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제 파스퇴르의 업적들이 되게 많은 게 분자 비대칭 연구, 그리고 진짜 제일 중요한 게 저온살균법. 그 파스퇴르의 그 저온살균법 때문에 여러분들이 맨날 그 우유를 마실 수 있게 되고 술을 마실 수 있게 된 거예요. 특히 이렇게 맥주를 발효하는 과정에서 효모가 있다는 게 화학적으로 입증된 게 바로 이 파스퇴르 때문에 입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유 같은 경우는요, 아이러니하게도 알카포네가 우유를 신선하게 먹을 수 있게끔 약간 기여한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우유 제조에 사용되는 그 살균법 있죠? 그게 파스퇴르 공법이라 그래요. 그러고 탄저균을 배양하는 것과 관련해서 예방약을 발견하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독일의 로베르트 코흐라는 학자에게서 좀 영향을 받은 것도 있긴 있어. 그리고 광견병 백신을 개발을 했죠, 파스퇴르 연구소에서. 근데 이제 파스퇴르는요, 사실 역사적으로 이게 좀 유명해요. 그 원래 파스퇴르가 이제 프로이센에서 독일 훈장을 받은 적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 알죠? 그 보불 전쟁에서 그 비스마르크의 지휘하에 그 프랑스 나폴레옹 3세가 이끄는 그 군대를 격파를 하고 알자스를 오렌 지역을 차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통일된 독일 제국의 황제 비렐름 1세의 즉위식을 그 황제 대관식을 프랑스 파리의 그 베르사유 궁전에서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굴욕적인 일이야. 그러니까 파스퇴르가 Science knows no country because knowledge belongs to humanity and is the torch which illuminates the world. 과학은 조국을 모른다.
왜냐하면 지식은 인류의 것이고 세상을 비추는 횃불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통 번역은 이거 약간 좀, 약간 번역 과정에서 좀 약간 의미가 바뀐 건데, 과학에는 조국이 없지만 과학자에게는 조국이 필요하다 라는 말로 알려지고 말았어요. 어쨌든. 그래서 과학은 조국을 모르지만 지식은 인류의 것이고 세상을 비추는 횃불이다. 뭐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본인은 조국이 있잖아. 과학자는. 그래서 파스텔르는요, 그 자기한테 훈장을 주었던 프로이센으로부터 그 훈장을 공개 반납해버려요. 돌려보내요. 그리고 독일로부터 학위를 받질 않게 돼요. 어쩌면 이 행위로 인해서 파스테르든 프랑스 정부의 지원으로 파스테르 연구소를 세울 수 있었던 걸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엘머스 라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플레임은 엘머스 에드워드 라이트라는 사람이에요. 영국 그 출신이고요. 그 영국 왕립 학회에도 들어가요. 이 사람은 예방의학을 주장한 면역학자이기도 하고 세인트 마이리 병원의 그 소속 그 이제 학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항생 물질이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장티푸스에 대한 예방접종 체계를 확립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장티푸스 예방접종 체계가 그 확립되는 그 시기에 엘머스 라이트의 제자로 들어왔던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그 유명한 알렉산더 플레밍이에요. 그래요. 내가 이 라이트 박사를 넣었던 이유는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냥 플레밍의 선생님이라서 넣었을 뿐이에요. 사실 이 라이트가 유명한 이유 중 하나가 그거예요. 플레밍의 선생님이었거든. 그 대학 시절, 이제 대학 졸업 이후 그 연구원 시절 계속 그 플레밍의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알렉산더 플레밍이 노벨 의학상을 수상할 때까지도 이 사람은 살아있어요. 어쨌든 그렇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알렉산더 플레밍, 이 사람은요, 자기를 받아요. 써. 경의 칭호를 받아요. 그 윈스턴 처칠하고 동격이야. 자기를 받아요.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항생제의 대가거든. 그 라이트 박사의 제자로서 라이소자임 발견했고, 이 라이소자임 이후 또 다른 연구를 하면서 페니실린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페니실린을 플레밍이 발견은 하는데요, 그 문제는요, 그 페니실린을 약품으로 정제를 하고 대량 생산을 한 거는 플레밍이 아니에요. 그 하워드 월터 플로리랑 어른스트 보리스 체인이라고, 그 영국의 이제 플레밍은 세인트 메리 병원 소속이잖아요. 근데 플로리랑 체인은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 소속이에요. 이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페니실린을 연구를 해요. 이 사람들은 라이소자임도 연구했었고 페니실린도 연구를 해요. 그 플레밍의 소식을 듣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거를 약품으로 쓸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면서 결국 약품으로 정제를 하는 데 성공을 해요. 그래서 임상시험을 하는데 좀 힘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대량 생산에 기여를 해요. 처음에 이제 임상시험이 좀 실패를 했던 이유 중 하나가 페니실린의 양이 너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침 미국의 록펠러 재단이, 그 유명한 록펠러 재단이 이 대량 생산에 있어서 돈을 내주겠다 해가지고 플로리가 이 페니실린 샘플을 가지고 미국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그 세계의 저명한 제약회사들이 이
이 페니실린을 대량으로 생산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플로리랑 체인은요, 이제 이후 제2차 세계대전 때 그 전선에 군의관으로 파견돼 가지고요, 그 페니실린 주사들을 많이 놔요. 그래 가지고 그 뭐냐, 이 페니실린 주사로 사실 부상자들을 많이 치료하는데, 감염병을 예방을 하는데 기여를 해요. 그렇다고 해요.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페니실린을 처음 발견한 플레밍이랑, 그리고 약품으로 대량 생산을 하는데 기여했던 플로리랑 체인, 이세 명의 의학 박사들이 1945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공동 수상을 해요. 이 공로로. 그렇다고 해요. 플레밍은 이 사람이고요. 자, 그렇고. 그래서 이 이제 코로나19 관련 백신은 다음 2부에서 얘기를 하겠지만요. 그래서 뭐 백신이 뭐몇 년에 종두가 처음 나오고 뭐 그런 연대 기술 수익으로 정의를 했다기보다는요, 그러려면 내가 의학을 전공했어야 되는데 나는 의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좀, 아, 대표적으로 어느 백신들이 개발이 됐구나, 그 제너가 종두법을 그 실시를 처음 시작했구나, 뭐 이런 걸로 좀 시작을 해가지고 뭐이 정도만 알아두면 될것 같아서, 일단은 백신의 역사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잠깐 좀숨좀 돌리고 여러분들 잠시 후 2부에서 만나도록 할게요.